몸을 챙기는 게뭐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 공부를 한 도구라서 잘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일단은 몸이 안 좋은 아가들은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마지막 끝에 깨달음은 몸이 텅 비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있는데 마음 안에서는 이게 텅 비어야 되는데 텅 비었다는 건 모든 타키 배출이거든. 근데 몸이 안 좋은 아가들은 그 타키가 엄청 심해져서 마음 파동을 느끼기도 힘들고 몸을 많이 막아버린 경우죠. 그래서 몸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보조적인 요법이죠. 마음을 잘 느끼기 위해서 보조적인 요법. 또 하나는 빨리 이 순항을 타고 내 몸이 괜찮아져야 마음에 집중할 수 있거든. 근데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만 다 집중이 되지, 마음을,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몸치유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몸을 치는 건 수치에너지예요. 수치에너지. 자, 수치가 올라오면 수치를 제일 많이 거부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유튜브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40대 여자분이,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분이 노상방뇨 하다가 경비원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아파트 앞에서 노상방뇨 하냐고. 그랬더니 폭행까지 했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누구? 우리 이제 마음 공부. 우리는 개수치라고 부르죠. 개수치애고. 앞에 개자 붙이면 아주 심한 거죠. 수치를 모르게 돼버린 거야. 수치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좀, 아우, 창피해. 안 해야 될 짓을 하면. 인간으로서 안 해야 될 짓. 즉, 짐승 같은 짓이나, 남이 보기에 되게 불쾌한 짓이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되게 아프게 하는 짓을 하면 수치라는 게 올라와요. 수치가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수치가 올라오면 좋지만 괴롭거든. 버려버려요. 이 수치랑, 그럼 이 수치가 그 경락을 막아요. 몸을 이렇게 막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기 시작해.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랜 세월 수치가 올라오면 그걸 참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상방뇨 할 때는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수치가 올라오면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수치가 올라오니까 상대 안 하고 꾹 참고 가버려요. 이때 수치는 인정 못 받았잖아. 수치는 나쁜 거라고. 그쵸? 저 여자는 수치스러우니까 상대를 안 해야지.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는 참 고맙게도 상대를 해줬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 여자아가는, 아, 제 수치를 알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 지경이 됐겠어? 근데도 수치를 모르고 수치가 확 올라왔을 거야. 경비원 아저씨가 딱, 너왜 그렇게 오줌을 싸? 그럼 수치가 확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 수치가 자기 속에 있던 거대한 수치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괴롭고 감당이 안 됐겠어. 그러니까 네가 왜내 수치를 건드려?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수치 당했다고 놀 거예요. 자기가 수치를 떨었는데, 남을 불쾌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인정을 안 하고 때린 거지. 인정을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이분 진짜 수치를 이것도 인정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막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인정을 못 해. 그 가장 크게 뭐냐면 두려워서. 수치를 보면 두려워서 말을 못 해줘. 참고 지나가. 너무 잘난 척해서 내가 수치가 올라오면 이 수치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가서 왜 잘난 척하십니까? 내가 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한대 맞을지언정. 그쵸? 그리고 또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잘난 척해요? 나한테 그래서 아 부끄럽군요.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요. 수치도 그렇게 인정해줘. 근데 부끄럽다고 인정하면 간단한 걸 쌓인 수치가 너무 많으니까 막 덤비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수치를 마음으로 죽어도 안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으로, 몸까지 침범해서 쌓여요. 그래서 몸에 쌓인 에너지는 다 수치라고 보면 돼요. 두려움은 더불어서 쌓이는데 내가 말하는 여기서 수치는 몸에 그 병을 일으키는 거죠. 두려움은 정신의 병을 많이 일으키고요. 마음의 병을. 몸의 병은 그 수치가 많이 일으켜요. 살기지, 도끼. 그래서 몸치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 몸치유가 사실은 뭐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사지도 받고 뭘 먹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키고. 근데 그런 물리적인 그런 행위만으로는 그 수치라는 마음 파동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거예요. 거기까지 잘못 들어가더라고요. 막 멍이 들 정도로 하고 왔는데도 못 느껴. 수치를. 그 정도로 이게 엄청 예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제 제자들이 사실은 수치를 떨어서 혼내키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치스러웠군요. 수치를 떨었군요. 부끄럽습니다. 하진 않고, 어? 하나님, 왜 나를 수치죠? 하면서 미움 쓰면서 도망가고, 중간에 낙오되고, 수치만 봤다 하면 낙오되고, 엄청 많이 아까운 제자들이 낙오되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인정해서 뚫게 할까? 그런데, 사람이 앞에 이렇게 생명체가 수치를 주거나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지적을 안 하면 어때요? 혼자서 수치는 버려버려요. 안 느껴요. 그렇게 괴로운데. 그래서 헤라 엄마가 영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에요. 일반 화가들의 그림과 다르죠. 딱 앞에 쓰면 눈물이 터져요. 참회를 해. 참회는 수치를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끄럽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회는 이거와 다 수치를 인정하는 게 참회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나쁘게 한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시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아닌 그냥 내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을 수치 떨어서 나도 아프게 하고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러거든. 이거는 분별하면서 공격하는 가해자가 아닌 깊은 어떤 아픔을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하는 작업이 참회인데 그게 일어나요. 그림을 뭐 왜 수치가 그리고 그림한테 화낼 수가 없어. 그림은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보면 아픔이 예를 들어 똥 그림 같은 걸 보면 존재의 수치 똥 수치를 갖다가 더럽다고 하면서 내 뱃속에서 나온 똥을 더럽다고 그러면 똥을 들고 다니는 모든 인간은 다 더러워서 보질 말아야지. 얼마나 분별,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럼 똥이 깨끗해? 그리고 나오면 더러워져요? 근데 분별심으로 똥을 수치 줬어. 더럽다고. 그 수치를 인정 안 하고. 똥을 보면 수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저렇게 더러운 똥이 납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 더러워하고 수치, 내 수치를 보는 걸 피한 거죠. 그쵸? 근데 그게 그림에 똥을 보면 팍 올라와요. 헤라 엄마는 마음으로 그렸으니까. 그 수치를 인정하고 그렸기 때문에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고 그렸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수치를 인정해준과 동시에 그 아픔을 배출시키고 참회하게 하고 아픔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냥 그걸 수치를 인정해버리게 돼.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고집을 부리게 돼요. 인간이 가르치면. 스승한테도 못 배우는 사람도 그림한테는 배울 수가 있어요. 왜? 두렵지가 않아. 모욕당할까봐. 사람이 서 있으면 두렵죠. 그쵸? 사실은 그게 부처님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 부처님의 제자나 그분들을 믿는 사람은 안 두려운데 아 부처님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가면 두려운 거예요. 당할까봐. 생명체는 다. 하다못해 강아지를 봐도 멍멍 짖으면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수치당한. 근데 그림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이 도는 뿐이니까. 안전하죠? 그냥 올라와요. 배출이 돼. 그래서 서경지부의 영체 갤러리를 돌잖아요. 두 시간을 같이 제가 데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돌 때 두 시간 이상을 못 돌아요. 왜? 온몸에서 수치가 나가니까 막 서서 조는 사람도 있어. 수치 올라오면 졸죠. 막 그 정도로 몸에서 절절절절 나가요. 에너지가 나가고 몸 그 치유를 시켜요. 몸 치유를. 그리고 그 그림은 몸 치유뿐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죠. 그 두려워 벌벌 떨어서 정신 분열증 같던 까가지 갔던 마음도 치유를 해요. 세상 치유하려고 그린 거예요. 내가 입으로 얘기해서 강의 때 못 받아들이는 아가들도 그림 앞에서는 아기가 돼서 받을 수 있고 두렵지 않고 치유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영체 그림 앞에서 서경지부에서 그 한번 에너지 샤워라고 우리는 그래요. 에너지 샤워를 쫙 내보내면 일반인도 기감을 느껴요. 이렇게 손끝 발끝에서 나가고 어지럽고 막 심지어 일반인인데 이게 에너지를 먹더라고요. 지난번에 갔는데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대요. 이렇게 위장으로 위장의 이 수치로 이 수치를 녹이는 영체님의 사랑 생명에너지가 들어서 녹이고 여기가 가벼워진다고 더부룩했던 속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수치가 녹으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 샤워를 통해서 청산을 시키고 사실은 그렇게 서경지부가 지금 한 갤러리가 하나니까 자주 못 가는 분들은 몸치유를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요새는 대체요법이 많이 발달했죠, 그렇죠?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또 쑥등, 조교, 반신욕 이런 게 전부 몸치고요.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헤라엄마의 헤라팁에 올리는 티토크가 있어요. 티토크를 듣다 보면 막 졸리고 막 몸이 아프고 괴롭고 지금도 제 앞에서 이 강의를 듣는 아가가 몸이 막 이거 수치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나갈 때 아프고 괴롭고 막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티토크 강의를 듣고 뭔가 굉장히 괴롭고 몸이 막 아픈 아가들은 아 내가 지금 그 수치해고가 죽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서 신다면 그것도 몸치우죠. 어쨌든 몸에 반응이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의료기 있죠, 요새. 의료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마 의자. 이런 것도 벌써 몸 반응이 있어. 그거를 한 시간 이상 하면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괴로움이 올라온대요. 좋은 도구죠, 그쵸? 그런 몸치우 기계를 이용해도 좋고. 그런 걸 하시면 좋고. 가장 강력하고, 마음 에너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가장 몸을 안 다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용체 그림을 많이 보시고, 석영지부에 가서, 많이 많이, 그림 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